이름 현은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머루라고 불러요. 제가 유치원 때부터 머루라고 불러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또 학교에서도 그 이름이 좋다고 잘 불러주시더라고요. 봄비는 그러면 언제부터 봄비라고? 공동체 갔을 때요. 공동체 갔을 때 거기서는 자기가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불러줬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때 하여라고 짓고 저 자신을 하여라고 하고 얘는 그때 말을 못했으니까 제가 지어졌죠. 봄비라고. 왜 봄비? 봄에 비가 내리면 얼어있던 땅이 녹잖아요. 그것처럼 좀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, 그리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꽉 막혀서 굳어있는 것을 봄비처럼 녹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. 너무 거창한가요? 늘 아빠의 마음을 녹이니 그 말이 맞기도 맞다. 머리 11분이다. 이야! 또 아슬아슬하게 집을 나선 머루. 어떡하냐, 어떡해. 어떡하냐. 말로는 어떡하냐면서 고양이까지 만지는 여유. 준비물이라던 호미도 깜빡했었다. 이제 더 지체할 틈이 없다. 늦었어요? 네. 조금 빨리 뛰어야 돼요. 통학버스는 골짜기 아래까지만 온다. KBS